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제작할 디자인은 화면과 같습니다. 작업 도큐멘트에 안내선을 표시합니다. 헬멧 모양을 만들 텐데요. 라운드드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30, 40, 15를 순서대로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겠습니다. 하단에 불필요한 오브젝트와 겹치도록 사각형을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오브젝트를 정리합니다. 계속해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상단 중앙에 둥근 사각형을 그립니다. 이때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요, 키보드에 방향키를 이용해서 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드래그 하는 동안에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조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얼라인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완성 디자인을 참조해서 둥근 사각형을 왼쪽에 그리겠습니다. 가장 모서리가 둥근 상태는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동하여 그림과 같이 배치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크 툴로 디바이달 부분에 드래그해서 그림처럼 홀을 그려줍니다. 두 개의 홀을 드래그해서 그리시고요. 그린 후에 실렉션 툴로 조절점의 바깥 부분을 모서리를 드래그해서 각도를 별도로 조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리플렉트 툴로 Alt를 누르고 세로 안내선에 축을 지정합니다. 버티컬로 카피를 해서 배치한 후에 디바이드를 하겠습니다. 자, 이때 디바이드 전에 반드시 확인할 부분은요, 아크로 그린 호에 영 칼라가 투명한지를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에 락이 체크되어 있나 한번 확인하시는 겁니다. 락이 설정되지 않을 때는 가이드도 디바이드에 참여하게 됩니다. 디바이드를 눌러서 면을 분할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컬러를 각각에 설정해서 넣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회색의 정원을 그릴 텐데요.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중앙에서부터 정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K20을 면 색상으로 지정하시고요. 실렉션 툴로 Alt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사하시는데 중간에 Shift도 같이 누르게 되면 반듯하게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 Ctrl D를 눌러서 반복하여 복사를 해줍니다. 자, 이제 고글 모양을 만들 텐데요. 타원과 사각형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형태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완성된 오브젝트를 보고 배치를 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온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하고, 패스파인더에서 인터섹트를 클릭해서 겹친 부분에 오브젝트를 남깁니다. 아래쪽 둥근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타원형을 그려주겠습니다. 선을 그려서 하단에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고요. 좌우 대칭형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을 사용하겠습니다. 가운데 축을 지정하고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뒤집듯이 드래그하면 간단하게 복사를 할수 있습니다. 3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코 부분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사각형을 중앙에 하나 그려주고요. 전체를 선택해서 합쳐줍니다. 그리고 둥근 형태로 변형하기 위해서 중앙에 다시 타원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중앙에서부터 그릴 수 있고요. Ctrl Y로 전환해서 윤곽선 보기를 하게 되면 세부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전체 선택하시고요. 마이너스 프론트로 아래쪽 모양을 완성합니다. 그런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구글 형태를 좀더 변형하겠습니다. 아래 위에 모양을 패스의 모양을 움직여서 변형을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패스의 옵셋 패스로 마이너스 3.5를 입력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듭니다. 자, 축소된 복사본과 원래 도형 두 개의 오브젝트를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고요. 중간 단계의 점층적인 변화를 블렌드로 설정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블렌드의 메이크를 지정하고요. 블렌드 옵션에서 스텝을 2로 지정해서 중간에 두 개의 오브젝트가 더 생성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의 블렌드에 익스팬드로 확장을 해주겠습니다. 블렌드를 사용해서 확장된 오브젝트는요, 선택을 하면 그룹으로 인식이 됩니다. 별도로 선택하기 위해서 언그룹을 해주겠습니다. 바깥쪽 오브젝트부터 선택해서 제시된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안쪽은 제시된 설정대로 레디얼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색상의 단계는 세 단계로 지정을 했습니다. 중간은요, 컬러 스탑을 클릭해서 추가한 후에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툴로 상단에서 아래로 드래그해서 그라디언트의 왼쪽 색상에 배치를 맞춰줍니다. 물론 이때 이 막대 모양을 드래그해서 조정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가깝게, 네. 조정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펜툴로요. 지정된 색상의 산 모양을 안쪽 고글과 겹치도록 그려봅니다. 제시된 완성 디자인을 참조해서 그리겠습니다. 직선형으로 그릴 때는요, 클릭, 클릭을 통해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곡선형으로 그릴 때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안쪽 곡을 모양과 같이 선택하고요.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하단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해 줍니다. 이제 구름의 형태를 그릴 텐데요. 구름 모양은 네 개의 크기가 다른 정원과 사각형을 결합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완성형 참조하겠습니다.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4개의 크기가 다른 정원을 그려서 그림과 같이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 사각형을 이용해서 아래쪽 모양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은 온라인에서 하단을 정렬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좌우 다른 컬러를 지정하기 위해서 라인 세그먼트 툴로 좌우를 나눌 수 있는 수직선을 쉬프트를 누르면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디바이드를 한 후에 더블 클릭해서 왼쪽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K30을 지정합니다.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하면 고글 형태랑 헬멧은 완성이 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뒤쪽으로 보내질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고글의 너비보다 넓은 둥근 사각형을 그리는데요. 이때도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 드래그 하는 동안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자, 디자인을 정리하고요. 자, 이제는요, 오른쪽에 글자가 입력될 곡선과 두 개의 오브젝트를 그리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하단 디자인 참조해서 그리겠습니다. 곡선의 패스를요. 그려주고요. 면으로 전환합니다. 자, 면 부분을 클릭하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120%로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색상을 지정한 후에 하단으로 이동하고요. 자, 회전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로요. 회전축을 지정합니다. 클릭해서 지정한 후에 드래그해서 회전 각도를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상단에 네 개의 고정점의 위치가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에버리지를 클릭하고요. 호리젠탈에 정렬되도록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를 해줍니다. 펜툴을 이용해서 글자가 입력될 곡선의 열린 패스를 오른쪽에 그려줍니다.
다음. 제시된 속성으로요. 타입 1을 패스툴로 패스 왼쪽을 클릭하고요. 글씨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점프는 20포인트로 글씨의 크기를 조정하고요. 글자의 위치를 조정한 후에 안내선을 가리고 현재창에 채우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저장한 후에 전송하면 되겠습니다.